안녕하십니까. 두산바켓 코리아 김정훈입니다. 오늘은 친환경 재생목재 생산업체인 투 이노베이션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저희 엘파로가 이곳에서 3대씩이나 활약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왔는데요. 친환경 산업에서 어떤 활약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컨베이어 벨트 입구 쪽으로 이 재생목재를 부어넣게 되면 이제 공정 과정으로 자동으로 흘러가게 된다고 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 안쪽에는 먼지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 엘파로 같은 경우는 지금 캐빈이 완벽하게 분진을 막아주기 때문에 작업자분들께서 먼지에 유입 없이 쾌적하게 일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투 이노베이션은 어떤 회사인가요? 저희는 그 톱밥을 가지고 목재 펠릿을 만들어서 충남 서해안에 있는 화력발전소에 납품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친환경 산업에 종사하는 그런 회사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신재생 에너지 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아, 네네. 지금 저희 엘파로라는 장비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네. 처음에 엘파로 장비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아, 저희가 과거에는 다른 장비를 썼었는데 네네. 그게 효율이 좀 떨어져서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근데 효율이 좋다는 장비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이 장비를 쓰게 됐습니다. 과거에 쓰던 장비에 비해서 힘이 월등하게 세고 작업할 때 효율이 높아가지고 아주 만족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쓰던 장비는 그 틈새로 이렇게 먼지가 들어와서 방진 마스크 쓰고 해도 전체적으로 분진을 많이 뒤집어 썼었는데 이 장비는 완전 밀폐가 돼 있어서 전혀 먼지가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아서 작업자가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용하시던 그 기계와 저희 엘파로 장비 대비해가지고 만족감이 한 다섯 배는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다섯 배 정도? 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 발전소에 납품하는 그 회사의 특성상 24시간 가동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고장이 거의 없었고 불편함 없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업계 분들이 있으신데 저희 엘파로 혹시 추천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지금 저희 계열사가 고령의 한국 바이오 에너지라고 지금 신축을 하고 있는데 그 공장에도 이 장비를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주변에 이 인근에 이렇게 목재 펠릿 회사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이미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어요. 아, 예.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뭐 좋은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또 이렇게 저희 회사 AS 서비스 오셔가지고 뭐 점검도 해주시고 할 것 같은데 저희 서비스 만족 어떠신지. 저희는 저 장비를 24시간 활용하기 때문에 사실 AS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만 AS 해주시면 저희는 큰 불만이 없습니다. 아, 네. 예. 아, 이사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친환경 산업 현장에서 슈퍼맨처럼 활약하고 있는 저희 엘파로를 만나보았습니다. 구매 고객과 사용자 고객께서 모두 만족하시는 모습을 보셨는데요. 저희 엘파로가 친환경 산업에 기여하면서도 고객의 성공에 도움을 드리는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후회 없는 선택, 성공의 기회, 저희 밥캣 엘파로로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